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0일 수요일입니다. 이데일리 TV 뉴스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밸류업이 하반기 들어서 조금 더 좀 힘을 좀 내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일단 기업들의 참여도가 확실히 좀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체 상장사 중에 자사주를 구입을 하는, 자사주를 매입하는 기업들은 사실 그동안에도 없었던 건 아닌데, 중요한 건 자사주를 이제 사들이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가서 자사주를 소각해야 실질적으로 이제 주주 가치를 끌어올리는, 그 주가에 어떤 도움이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는 건데요. 올 들어서 이 상반기 중에 이 자사주를 소각하는 기업들의 공시가 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단 건수부터 보시면 23년도에 비해서요. 23년도에는 이제 59건 정도밖에 안 했는데 올 들어서 벌써 92건에 좀 달하고 있고요. 거의 50% 가까이 늘어나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자사주 소각을 통해서 소각을 한 금액 또는 소각을 할 금액도 작년 같은 경우 2조 5천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올 들어서는 벌써 6조 7천억 원에 달하니까 거의 뭐 이거는 두 배 이상 지금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좀 되고 있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밸류업에 대한 정부가 좀 하반기 들어서 이제 공시도 이제 계속해서 강화하려고 하는 등 전반적으로 밸류업에 대한 어떤 그런 분위기들이 호전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이달 말쯤에 나오겠습니다만 내년도 세제 개편안에 이 밸류업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세제 어떤 혜택들이 이제 포함이 될 것으로 좀 사실상 이제 윤곽은 잡힌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기업들이 이제 충분히 좀 감안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기업들 보면 SK이노베이션이 무려 8천억 가까이, 삼성물산도 7,600억 넘게 소각할 예정이고요. 메리츠금융, 뭐 여기 유명하죠. 메리츠금융지주도 4천억 넘게, 쌍용, 뭐 그리고 KB금융, 신한주주, 하나금융 등 역시 금융주들 많이 있습니다. 현대차도 있고 KTNG도 있고. 전체적으로 SK그룹에 상당히 좀 적극적이다라는 거, 그다음에 금융주들이 상당히 적극적이다라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코스닥 업체들 같은 경우는 자사주 소각까지 가기에는 아무래도 현금 여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일단 자사주를 취득하는 그런 코스닥 기업들이 크게 늘고 있는데요. 올 상반기에 코스닥 상장사 가운데 자사들을 취득하겠다고 공시를 낸 회사들이 89건으로 전년 대비 61%나 증가를 했습니다. 어쨌든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해서 코스닥 기업들도 분명히 이제 인지를 하고 뭔가 좀 변화를 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보인다. 이제 정부의 세제 혜택이라든가 이런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가 밸류업 쪽으로 더 간다 그러면 일본과 마찬가지 우리도 전체적으로 시장에 좀 끌어올려가는 그런 어떤 상승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어제 삼성전자가요. 이 파운드리 2024라는 포럼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향후 삼성 파운드리 부문의 방향성을 제시를 했는데, 삼성 파운드리의 향후 방향성은 일종의 원스톱 쇼핑이 가능한 원스톱 솔루션을 제공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단 공정이라고 해서 최신 제품 공정부터 HBM, 그다음 패키징까지 일원화해서 고객들이 원할 경우 한꺼번에 제공할 수 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생산 시간을 20%나 줄일 수 있다는 게 삼성 파운드리가 갖고 있는 이 통합 솔루션의 이제 혜택이다. 삼성전자가 어제 내건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좀 더해서 내년부터 2나노 공정 양산에 들어가고요. 또 후면 전력 공급 기술, 이거는 지금보다 한 단계 더 이제 앞서나간 그런 기술이죠. 이 기술을 도입한 2나노 신공정을 2027년에 이제 서비스 하겠다. 이게 되면 이 2나노 신공정이 되게 되면 이제 속도도 빨라지고 무엇보다도 저전력, 즉 전력을 훨씬 덜 쓰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AI 데이터 센터라든가 이런 쪽에 굉장히 효과적인 그런 대응이 가능하겠죠. 또 초미세 공정을 한 걸음 앞서가기 위해서 27년도엔 또 1.4나노 공정까지 들어가겠다. 이렇게 지금 제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제 한번 이제 짚어서 좀 한 걸음 떨어져 생각을 해보면 삼성전자의 파운드리의 이 통합 솔루션 부분은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양날의 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런 통합 솔루션이 필요한 그런 기업들에게는 생산 기간을 20% 단축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제공해서 굉장히 좋은 어떤 그런 혜택이 될 수도 있겠지만, 세트 업체들 같은 경우는 이를테면 삼성처럼 뭐 PC, 가전 이런 걸 다 하기 때문에 이런 걸 하고 있는 세트 업체들한테는 오히려 삼성의 제품을 받는 게, 삼성의 파운드리 제품을 받는 게 또 파운드리를 맡기는 게 어떻게 보면 자사의 기술이 노출될 수 있는 그런 위험 요인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불안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어떤 양날의 검 같은 역할을 하는 건데요.
사실 삼성의 파운드리 부분은 아직도 물론 이번 2분기 실적에서도 좋지를 않았고 앞으로도 도전 과제가 참 많습니다. 최근에 나온 내용 하나 보면은 사실 삼성이 이제 이 HBM을 비롯해서 파운드리 쪽이 계속 확장이 되면서 TSMC 낙수 효과, TSMC가 다 커버 못하는 부분에 대한 낙수 효과를 기대한 부분도 있었는데 지금 그게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표적인 예로 지금 구글의 픽셀폰이라는 게 있는데 내년에 출시될 픽셀폰에 들어갈 텐서 G5라는 거, 이 이제 칩에 이 칩을 그동안에 텐서 칩은 이제 삼성 파운드리에서 맡아왔는데 이게 내년부터는 TSMC의 3나노 공정이 맡기로 했다고 TSMC에서 3나노 공정을 통해서 맡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좀 밀려난 거죠. 결국 이제 이런 부분들이 계속 나타나서 낙수 효과가 아직은 보이지 않고 있는 거고 결국 이제 삼성 파운드리가 모멘텀을 좀 잡기 위해서는 결국은 현재로서는 AMD의 이 가속기를 AMD AI의 가속기를 삼성 파운드리 공정이 따내느냐 이게 현재로서는 가장 큰 관건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치 하반기에 이 메모리 쪽에서 HBM이 엔비디아에 납품하는 부분과 똑같은 그런 도전 과제가 삼성의 파운드리 부분에 지금 이제 남아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간만에 좀 바이오 얘기 좀 해보죠. 최근에 바이오주들 중에 유상증자하는 그런 바이오 회사들이 있습니다. 보통 유상증자라는 게 뭐 아시겠지만 기업 가치를 희석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유통 물량이 늘어나는 거니까 별로 좋지를 않은데 최근에 바이오주들은 유상증자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주가 상황이 나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뭔가 기대감이 반영이 돼 있다는 얘기가 좀 되는 거죠. 일단 상황을 좀 보면 첫 번째 이제 A 프로젠 바이오로직스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최근에 600억 규모 최대 주주를 대상으로 600억 규모의 유상증자에 들어갔습니다. 또 400억 규모의 CB 발행도 하기로 했고요. 이 회사는 세계 최대 규모 연속 배양 방식의 공장 설비를 갖고 있는 그런 회사인데 임에도 불구하고 사흘 연속 좀 주가가 크게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SK바이오사이언스도 백신 위탁 생산하는 글로벌 탑10 업체인 독일의 클로케를 상대로 757억 원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했습니다. 여기 특히 좀 전략적 차원이 좀 크고요. AL바이오라는 회사도 산업은행 대상으로 1,400 규모 유상증자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들 회사들 이렇게 유상증자 대규모 유상증자를 발표하고도 주가가 나쁘지 않았던 가장 큰 배경은 하반기에 바이오 관련된 기술 이전 모멘텀이 있거나 또는 미국의 생물보안법이 통과될 경우 수혜를 받을 것으로 기대되는 회사들인데요. 어쨌든 이런 유상증자가 오히려 이런 기업들한테는 회사 성장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이제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작용한다 이렇게 지금까지 상황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일부 에이프로젠 바이오로직스 같은 게 어제는 좀 많이 떨어졌거든요. 또 그러니까 결국 유상증자라는 건 어쨌든 회사한테는 상당히 상장한테 부담이 되는 어떤 그런 재료이긴 하다라는 점 이런 점도 좀 감안하시면서 너무 이제 최근에 주가 오른다고 그래서 이제 바로 이렇게 보시는 것보다는 조금 더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소식은 일본 증시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는 뭐 서학개미, 미국 투자를 보통 서학개미라 하고 중국 투자하시는 분들은 중학개미라고 그러니까 이제 일본 투자하시는 분들은 일학개미 이렇게 표현들을 좀 하더군요. 일본 증시가 계속 연일 니케이 225 지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연일 뭐 사상 최고치 경신을 좀 하고 있습니다. 어제 또 사상 최고치를 또 기록을 해서 좀 그림에서 보신 것처럼 41,580불 돌파라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는데요. 어제도 2% 가까이 급등을 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일본 증시를 뜨겁게 달구 있는 주인공은 우리와 비슷하게 반도체입니다. 우리보다 조금 더 뜨겁다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두 가지 어제 호재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과 일본의 기업 10개가 연합을 해서 차세대 반도체 소재와 제조 기술을 공동으로 개발을 하자. 그를 위해서 US 조인트라는 거를 미국 실리콘밸리에 설립하겠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어제 레조나 홀릭스 같은 회사가 8%가 넘게 급등하는 등 이 US 조인트에 참여하는 일본 기업들 주가가 크게 올랐고요. 또 하나는 소니라든가 미쓰비시전기 같은 일본 주요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 또 반도체 기업들 8곳이 2029년까지 우리 돈 43조 원 규모의 설비 투자를 하겠다라는 걸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두 가지 큰 재료가 나오면서 어제 일본 반도체 주가들이 크게 올랐고 그게 이제 니케이 225 지수를 또 끌어올렸던 이유가 되는 건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일본과 미국 기업들 간의 이 어떤 관계가 좀 더 밀접하다는 그런 느낌이 들고 우리도 물론 미국에 투자를 해서 좀 대규모로 공장을 짓고는 있긴 합니다만은 왠지 조금 느낌이 싹 좋지는 좀 않죠. 상당히 좀 특히 이제 아시겠지만 우리 같은 경우 반도체 업체들 일본 기업의 이 소부장 쪽에 좀 아직도 의존도가 좀 높다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런 부분들이 향후 우리 반도체 기업들 또 반도체 관련 서플라이 체인에 있는 기업들한테 어떤 좀 영향을 미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만 어쨌든 미국
미국과 일본에게 이렇게 찰싹 달라붙어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썩 반가운 소리는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 뉴스 브리핑 마치겠습니다.